오빠라고 부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오빠. 오빠, 오빠,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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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 시작된 거예요? 제가 네모의 꿈 2 MC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면이신 동네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웅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동표한테 비밀로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동표가 제가 MC가 된 모습을 보고 어떨지 확실히 동표를 밀어내겠다. 오늘 제가 제작진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MC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네, 어제 급하게 아트박스로 달려가가지고 오늘 저를 위해서 언제 와? 동표야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저건가? 보고 있다고요? 어. 오늘의 게스트 미래소년 손동표 씨 오셨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진지하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진짜로. 아 잠깐만, 제 카메라 꺼보세요. 아니 게스트가 누가 나오는지 말을 해주셨어야죠. 아 잠깐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무섭다. 나 그러니까. 아 화를 내라고 했잖아. 화 내라고 했잖아. 아 내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샵에 명단을 봤는데 차홍기 네모의 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님 그래서 야 우리가 역몰카를 하자. 매니저님 절대 제가 안다는 사실을 네모의 꿈 제작진분들께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 매체 망할 공짜인데. 그러니까 자 오늘도 네모난 인터넷 세상 속 논쟁들을 저 동표와 웅기가 기강 잡으러 왔습니다. 뿌셔 뿌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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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 저 이 주제 너무 좋아해요. 거짓말 치지 마. 어제 전화해서 주제가 좀 너무 재미없어. 자, 오늘의 주제는 빠람빰빰빰빰빰. 코칭 정리 만나이 vs 출생연도.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가 뭐가 유리해? 너 나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으니까 만나. 자 그래서 오늘은 웅기가 이거를 메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은 내가 메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얘가 MC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내가 메려. 아니 내가 멜게. 아니야 내가 멜게. 어. 야 우리 근데 친구 같다. 친구야. 형이잖아요. 아 맞다 내가 형이지. 저희는 이제 만나이로 하기로 해가지고 네. 이제 동표가 공식적으로 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형.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연세대 있지 않아? 어제 목요예요. 저 보이즈 플랜이 어 진짜요? 네, 보이즈 플랜 봤어요? 저 남긴다 쳐드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생이에요. 거짓? 진짜예요. 저 연세대생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몰랐어요. 네. 머리 썼겠죠? 아니니까. 만나이가 됐을 때 호칭 정리를 만나이로 할 거다 아니면은 출생연도로 할 거다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 의견이 다르셔. 친구분은 왜 출생연도로? 왜냐면 22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 갑자기 바뀌기가 싫어. 22년? 네. 02년생? 네. 02년생. 02년생이에요. 우리 흑말띠 흑말띠. 맞아요. 대박. 너무 기뻐. ISFP여가지고. 그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일주일 동안 집에 누워있어야 돼. 오늘 우리 만나가지고. 인터뷰. 혹시 인터뷰 하실 분 있으세요? 잘생긴 남자 두 명이랑 인터뷰 하실 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 올해 27살입니다. 27? 그럼 혹시 이제 곧 6월 28일이 되면 만나이로 정리가 되는데 호칭 정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오, 출생연도 왜요? 20년 넘게 살으니까 맞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동갑으로 지금까지 친구였던 친구가 있는데 생일이 빨라서 형이라고 해달래요. 아 맞아. 제 생일 이후에 만나자. 아 그럼 그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네, 안 만나고 네, 아예 네. 생일이 언제신데요? 저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못 보고 딱 두 달만 만날 수 있네요 친구랑. 다섯 달 동안 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제 목요일에 왔어요. 감회가 새로워요. 인터뷰하실 분? 빠밤!
호칭 정리, 맏나이 vs 출생연도. 제가 알기로는 네. 맏나이를 안 쓰고 그냥 출생연도로 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 네, 많이 없죠. 차라리 그냥 통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오. 그럼 만약에 22이야라고 했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아, 전 23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00년생이었던 거야. 아. 생일이 지나서 형이었던 거지. 해야죠 뭐. 정부 정책이니까. 그러면은 누나라고 형이라고 부르다가 생일 지나면 이제 아, 얘네는 근데 뭐 그냥. 정부 정책이니까. 지금. 원래 친구였던 사람들은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 오. 오케이 그렇다면 뉴 퀘스천. 생일이 몇 달 차이 안 나요. 근데 동생이야. 친구로 지내재. 어떡해요?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생 기간이 좀 필요하다.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실래요? 반가워요. 오늘의 주제가 호칭 정리, 맏나이 vs 출생연도 이건데 우리나라만 맏나이 안 쓰는데 네. 뭔가 좀 특별하다 생각했는데 되게 유니크하고 키치한 이 느낌을 살리고 하고 싶다. 네. 자 그러면은 맏나이로 바뀌었을 때 호칭 정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출생연도 출생연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둘 중에 생일이 누가 더 빠르신가요? 저요. 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러면 언니라고 불러야 될 수밖에 없게 돼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빠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오빠는 괜찮은데 아, 오빠는 언니... 괜찮은데 언니는 안 되는 건가? 나 오빠라고 불러줄게 그러면. 오빠라고 하면 오빠라고 부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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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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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자 이제 뭐예요? 집에 가나요? 호칭 정리! 근데 그럼 빠른이 빠른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빠른이에요? 아니요 저 01년생인데 네. 그냥 공이랑 저랑 친구 되는 거예요. 오~ 그럼 우리랑도 친구네요? 우리 그냥 공이 뭐야 그냥 공이. 너무 반가워. 이름이 뭐야? 저요? 서경진이요. 경진아 경진아 오랜만이다. 어디 갔다 왔어? 진짜? 학교? 아 저 학교 지금 째고 직 가는 중인데. 학교를 왜 쬐어? 아 그냥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경진이 야 요로다. 확실히 우리 같다. 경진이 요로다. 아니 여기 소문나잖아. 경진이 학교 쬐때 그냥 아니 진짜 조용히 직 가고 있었는데. 그게 청춘이야. 우린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코엑스에서 학교 가기 한참 남았는데 내릴까? 난 가긴 갔어. 우린 안 가? 우리는 안 가? 우리는 그냥 교복 입고 만났어. 교복 데이트 했어. 우리 회사에선 나 맨날 학교 간 줄 아실 거야. 센터. 자, 너가 영어로 많이 해주세요. Okay. We're gonna ask you about Korean age. Oh, okay, okay, okay. What do you think about it? 맏나이 or 맏나이 or. Oh, well, for me, international.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조금 할 수 있어. 어머, 너무 잘한다. 뭐야? 맏나이 출생연도. For me, definitely. Oh yeah. You know, I'll be different. Oh, really? Why not? Why not? So you want to be older? A little. I mean, I was able to drink because I was older in Korean age. Born in? 01. 01. I'm 02. 02. Oh, same age. Yes. In Korean age. International age don't matter. We're all friends. Oh, okay, yeah, we're friends. We're all friends.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언니, 오빠? It's okay. I mean, it's part of the language, so right. We have to. If I'm speaking Korean to someone who's older than me, I'll call them 언니, 오빠. 오, 오 우와, 엄청 열려 있네요. 완전 K American. 친구도 되고, 언니, 오빠도 되고. American. 그냥 사람이 좋은 거야. You have to respect, so respect the language. 우리 공식 질문 한 번만 드렸죠. Okay. So. We both watch Boys Planet. Oh really? Yes. You guys were star creators. Yes. Wow, thank you. Okay. So, we want to know someone is your ideal type. I love you. Wow. I love you. Marry me. Oh. Marry me, 취소. Marry me, 취소. How about you? Oh, you too? Yep. I'll choose you. Why is it hard? Because you're both very handsome. Pretty. Oh, really? You're both very pretty. Wait, let's switch. Switch spots? Yeah, there you go. Okay. Marry me. Okay, I want Lisa. Oh, yes, so. Marry me. Yeah, I want Lisa. Yeah!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되게 의미 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화에 게스트로 동표가 나왔던 게 아 이거 첫 화였어요? 네, 되게 의미 있다. 근데 나는 진짜 그냥 연도. 나 맏나이. 그래서 애초에 출생 연도로 따졌어도 형 누나들은 형 누나라고 안 했고 그 동생들한테도 형 소리 진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첫 만남 때 이게 첫 만남 소리 진짜 웃긴 게 어떤 연생 형이 저한테 딱 와오더니 야 니랑 똑같은 친구가 있다. 내가 진짜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원래 낯선 사람 있는 자리 가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 아픈 척했다니까요? 다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대. 이러고 나 기억나. 그래서 야 얘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몸은 좀 괜찮냐고. 하나도 안 아팠던 거였죠. 제가 진짜 전날까지 너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심지어 둘이 또 짜고 쳐가지고 나한테 한 살 어리다고 한 거야. 03년생이라는 거. 우리가 쿠쿠를 갔나? 피자몰. 아 피자몰. 근데 피자몰에서 나오기 전까지 말을 안 놨어. 같이 영화 보고 인생 네컷 찍고 버스 오는 거 기다려주고 집에 가면 내내 통화하다가 새벽 4시까지 통화하다가 잠들고 영화 만나면 우리 영화 스토리 있잖아. 근데 항상 똑같아. 우리는 영화관을 가면 코스가 핫도그를 산다. 영화 시작 한 5분도 안 돼서 다 이미 다 먹어. 다 먹고 영화 한 10분 보다가 둘 다 자요. 그리고 영화 한 1시간 남았을 때 일어나서 5분 뒤에 막 울면서 울다가 서로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 영화 끝나요. 오. 아 그리고 저, 내 기절자를 또 원래 얘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기절. 얘가 더 잘해요. 근데 주인 잘 찾아갔다 생각했더라고. 안무시한? 원작자는 얘기네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덕분에 많은 RT를 탔어요. 네, 우리 RT스타여가지고 우린 슈퍼스타, 뭐 우주 대스타 뭐 그런 거 아니고 우린 RT스타. 어 좋아요. 진짜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자, 봐봐. 하나, 둘, 셋. 바다. 로맨스 코미디 액션 레슨. 하나, 둘, 셋. 로맨스 코미디. 카톡 전화. 하나, 둘, 셋. 전화. 너무 잘 맞는데? 목표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날짜는? 하나, 둘, 셋. 1월 27일 2049년. 장래 어 몰라요. 연예인. 가사가 연예인이죠. 아니야 그냥 연예인이었어. 그게 그거죠. 아니야. 우리 세모. 아니야. 세모. 아니야. 연예인. 이게 어릴 적 장래인가요? 하나 둘 셋. 연예인. 공기가 가장 좋아하는 공기나 결정해? 하나 둘 셋. 공기보이. 빨리 말 하나 둘 셋. 그래 빨리. 여사님. 하나 둘 셋. 어 해야지. 이건 맞출 수 있어 우리 둘 다. 지금 되게 뭐 중요하게 하는 긴급회의 하듯이 지금. 청량 섹시. 하나 둘 셋. 청량. 너가 섹시라고 해! 난 정량이죠 무조건! 저 무조건 정량이 내가 섹시라 할 줄 알았어요. 다음 질문은요?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이거 끝나면 하나만! 이거 끝나면 하나만! 아니 사실 한 번 아니고 세 번 하자. 세 번. 세 개 다 맞추면은 상 받는 거. 못 맞추면 어떻게 할래? 아 뭔 소리예요 진짜. 뽀뽀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난 얘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뭘? 아... 안 끝나요. 안 끝나. 네모 엔딩이에요? 머리 악마의 편지. 뭐라? 아쉽다. 저희가 두 분 안성 맞춘 선물 어 뭔데요? 하자 빨리. 너부터 해. 사랑해. 사랑해. 왜요? 아 이걸 어떻게 해 진짜.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아 진짜. 눈 마주치셔야죠 라고 멘트 한번 쳐주세요. 아 사랑해. 알려주세요. 공개는? 아 공개는 그 정체는? 자 가면을 벗고 미래소년 손덕표였습니다. 미래소년 손덕표라고?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뭔데 뭔데 언박싱 쇼. 오! 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사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들었어. 우정 인증 위원회 2019년 1월 27일 처음 만난 날이라고. 소주 한 병 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요. 이거 붙여야 돼. 저희가 네. 또 있어요? 현금이다. 현금이야. 현금이야. 웬일이니? 야, 골든 글래스? 아, 골드 클래스. 골든 글래스? 골드 클래스. 야! 달리크노잉 먹을 수 있어. CGV야. 야, 어떡해. 우와, 감사해요. 근데 전 이 선물이 좀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거 두 개 너 가져. 내가 이거 두 개 가질게. 슬퍼요. 뭐가 슬퍼? 우리가 우리 우정이 이렇게 오래됐다는 게. 아니 네가 말하는 게 슬프다고. 그게 왜 슬프니? 아쉽게도 등뼈가 오늘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동표도 한번 소감 말해주세요. 이 동네 친구들한테 여기 카메라. 여기요? 네, 여기 카메라. 제 소감이었어요. 웅기 씨한테만 말해주고 싶어. 진짜요? 네. 너무 특별하게 느껴져. 네, 그렇죠. 진짜 찐 소감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시민분들과 인터뷰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 알았으니까 카메라가 없이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판넬을 들고 있어. 그냥 내가 궁금한 주제로 우리 둘이 전화하다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야, 내 형, 내가 갔다 올게. 저기요. 스티커만 붙여주세요. 스티커만 붙여주세요. 저희 네모의 꿈이 큰 용기를 드렸네요. 네, 정말 여러모로 유익하다. 자, 이렇게 네모의 꿈 시즌 2 호칭 정리에 대한 기강을 외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저의 건강까지 이렇게. 형인데. 아, 맞네요, 형. 지수 없어.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기강을 쭉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만나이를 투표해주신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일곱, 열여덟. 바보야! 열일곱이에요, 열일곱. 네, 17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출생연도. 하나, 둘, 셋, 넷, 25, 26, 27, 28. 오! 28분이! 28분으로 이렇게 출생연도가 압승을 했습니다. 유후! 다들 살던 대로 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좀 적용이 되고 나서 좀 많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어느샌가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적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럼 인터넷 세상 속에서 보고 계시는 동네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아요를 꾹 누르러 갈게요. 자, 그럼 오늘의 논쟁도 끝!